안녕하세요. S17입니다. 오늘은 나뭇잎을 떠볼게요. 준비물입니다. 실을 준비해 주시고, 매듭을 하나 지어주세요. 사슬 11개입니다. 지철사를 준비해 주세요. 지철사를 넣어주시고, 실을 다시 잡아, 마지막 사슬 바로 옆에 코, 여기에 짧은뜨기 합니다. 그리고 옆 코에 긴뜨기 하나,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5번 해주세요. 다음은 긴뜨기 하나. 다음은 짧은뜨기 하나. 그럼 한 코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빼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을 올려주시고 다시 같은 자리에 빼뜨기 한 번입니다. 자, 그럼 반대편 해보겠습니다. 짧은뜨기를 하나 할 건데요. 뒷실도 같이 감아주세요. 다음은 긴뜨기 하나. 역시 뒷실을 같이 잡아줍니다.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인데요. 총 5번을 해주세요. 다음은 긴뜨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V자로 보이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 하나.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요. 철사 사이로 실을 가져와서 감아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이 코에 빼뜨기 합니다. 철사를 앞으로 구부려서 뒤에서 빼줄게요. 실을 가위로 잘라준 후 정리합니다. 철사를 다시 펴서 두 철사를 꼬아줍니다. 실도 함께 감아서 꼬아줄게요. 두 철사 중 하나는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나뭇잎 하나가 완성됐고요. 6개를 더 떠서 총 7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굵은 철사를 가져왔습니다. 7개의 나뭇잎 중에 가장 작아 보이는 나뭇잎 하나를 골라서 가장 위에 놓아줄게요. 실로 감아주고요. 이 정도 감았을 때두 번째 나뭇잎을 가지고 와서 두번 정도 감아줍니다. 세 번째 나뭇잎도 가지고 와서 옆에 놓아준 후 함께 감아줄게요. 네 번째 이파리도 두번 정도 감아준 후 다섯 번째 이파리와 함께 감아주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뭇잎 가져와서 감아주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나뭇잎 함께 감아주겠습니다. 나머지 줄기 부분도 실로 꼼꼼히 감아주세요. 마무리는 이렇게 매듭을 지어볼게요. 나뭇잎 모양을 예쁘게 정리해줍니다. 너무 예쁜 나뭇잎이 완성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모양 같기도 하네요.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